운을 많이 쏴주는 느낌이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정팀입니다. 가성비 좋은 전동공구 하면 어느 회사의 제품이 떠오르시나요? 웍스? 크레스? 요즘에 올라간 전동공구 성능과 더불어 올라가기 시작한 게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유행 중인 충전 고압 세척기 베어툴러만 구매를 하게 돼도 10만 원이 넘어가던가 아니면 9만 원 후반대 그 정도? 여기에 배터리와 충전기를 더하게 되면 20만 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써보면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인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은 금액을 중요시하고 성능도 덩달아 중요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극가성비의 고압 세척기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정말 끝판왕 오브? 끝판왕 오브? 오늘은 크레스에서 출시한 고압 세척기 KG620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시중에 고압 세척기들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저렴한 제품을 찾아도 10만원 초중반대가 넘어갑니다. 보통은 저렴해봤자 14만원 아니면 17만원 18만원 성능이 조금 올라간다 20-30만원 40-50만원 하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릴 KG620 같은 경우에는 9만원대 이게 금액이 조금 현실성이 있어야지 이게 왜 싼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이없이 싸니까 이게 저도 먹 써봤거든요. 아 락도 있어. 이거 봐. 아, 왜 들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물을 많이 쏴주는 느낌이네. 반은 약한데 물이 많이 나가는 느낌? 스펙도 모르겠네 이거. 세다. 노즐 바꿔보자. 노즐을 바꿨고 주의사항 안에 볼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아래를 보고 쏜다. 괜찮대. 이거 얼마라고? 99,000원. 10만 원 안 한다고? 안 하지. 야, 이 정도면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 자, 이어폰 먼지.
영상으로 소리가 담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좋아. 토네이도 노즐에 평 노즐에 뭐 이 금액대에 뭐 거품이나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겠지. 근데 쓸 수 있는 평 노즐하고 토네이도하고 들어있고 99,000원이면은 거저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이만해. 얘가 안전뱅이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스탠드 타입이라서 유량이 수량이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한데 내가 되게 쓸데없다고 느끼는 건 뭔지 아나? 여기 바퀴 왜 달아놨어? 그 이런 거 끌고 다 들고 다니겠다. 무게도 얼마 안 하는데 무게가 되게 가벼워. 새끼손가락으로 들 수 있을 정도니까. 야, 이거 가정용으로는 거저다 진짜. 뭐 바닥 청소나 뭐 욕실 뭐 이걸로 뭐 욕실 청소를 하진 않겠지. 차 청소나 뭐 바닥 청소나. 자, 봐봐. 바닥에 아 여기 뒤에 이거 하면 되겠다. 아니다, 시멘트네. 찌든때 같은 거 지울 때 이거 시멘트 몇 개 된다. 보세요. 우리가 가정용 고압 세척기가 보통 10만원에 무조건 넘어갑니다. 뭐 저렴한 것도 10만원에 무조건 넘어가요. 근데 이 정도 압에 제가 실제로는 압이 낮거든요. 이 스튜디오 가서 바로 제대로 설명을 스펙값을 드릴 건데 물로 카바를 하고 보시겠지만 뭐 찌든 때 같은 거를 지우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노즐 적당하고 이 정도 크기에 오 스튜디오 가서 말씀드릴게요. 상세 스펙값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제품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게 되면 어? 왜 세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스펙값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모델명 크레스의 KG620 전격 출력 1400W 최대 압력 10.5MPa 전격토 출량 분당 5.5L 최대 압력 급수 1.2MPa 그렇죠. 105바로 작동을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105바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토출량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5바라는 스펙값이 시중에는 잘 없는 스펙값입니다. 비슷한 스펙값을 찾게 되면 100바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제품의 스펙값을 비교를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의 100바 1400W, 크레스 1400W, 무게 100바 7kg, 크레스 4.5kg, 시간당 토출량 100바 230L, 크레스 390L. 그렇죠. 토출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무게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토출량으로 압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 어? 얘 105바 아닌데? 물 많이 나가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이란 토출량은 140바 이상에서만 보이는 토출량의 스펙값이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이 9만원대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성비 정말 끝판왕 오브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궁서체입니다. 되게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가성비의 고압 세척기를 알아보고 있었다? 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레스라는 네임밸류의 제품.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금액대. 세 번째, 초소형의 컴팩트한 사이즈. 네 번째, 매우 가벼운 무게. 다섯 번째, 말도 안 되는 토출량. 그리고 깰 디테일을 한 가지를 찾았어요. 보통 이런 애들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정리가 막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작고 쓰기가 좀 편하다고 해도 보관 잘 안 되면 잘 안 써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는 자리 다 있고요. 호수부터 전선까지 한 방에 정리를 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단점!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이게 9만 원대인데 이렇게 평균 이상의 스펙값을 가지는 제품이 시중에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퀴 왜 달아놨대?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제 무릎 정도 오나? 그럼 허리를 숙여서 바퀴를 끌고 다니라는 거야? 그럼 무게가 무겁나? 가벼운데? 바퀴 왜 달아놓은 거야? 그 부분을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크레스의 고압 세척기 KG620 두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현 시점 가성비 끝판왕 오브 끝판왕입니다. 지금까지 점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깔 게 없어요. 비싸면 깔 텐데 비싸도 깔 게 없어요. 성능이 평균 이상이거든요.